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때 당시에 생각나는 거 뭐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가정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엄마는 마루에 앉아 있고요. 엄마는 마루에 앉아 있고 저도 옆에 앉아 있고. 엄마 모습이 어때요? 편안합니다. 몇 살쯤 모습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어떨 때 내가 네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아빠가, 아버지가 술 드셨을 때. 엄마가 아프실 때. 엄마가 아프신 모습 봅시다. 불쌍하다. 병으로 인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요리 살이 많이 빠지죠. 어떻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지 보세요. 전체적으로 얼굴도 뼈밖에 안 나오고. 자, 엄마 손 한번 먼저 보세요. 느낌 어때요? 남통 아깝고. 지금. 엄마 얼굴 보세요. 어때요? 엄마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엄마. 그동안 엄마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는데. 이렇게 아픈 모습 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우리 형제들 딸도 없이 고형제 키우려고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해주신 것도 너무 없어서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엄마한테 속도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엄마 말을 좀 잘 들으면서 조금 더 엄마를 더 도와주고 그랬다면 그 말을 좀 나라고 잘 따라주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맞아 엄마가 좀 이런 병에 걸리진 않았을 텐데 내 몸 어디에서 어떻게 느껴져요? 마음으로 눈물이 나도 있습니다. 그래 엄마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봐요. 눈동자는 마음의 창이에요. 그 눈 속으로 들어가면은 엄마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엄마 마음을 느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실까? 괜찮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내가 마음 앞에 하는 건 아닌데 네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그리고 아들 중에 네가 제일 낫다. 어째서 이 아들이 제일 낫습니까 어머니? 그래서 마음도 여리고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얘가 엄마를 제일 많이 닮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위암인데 위가 어떠셨어요? 많이 쓰렸어요. 쓰리고 스트레스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약하셨죠, 엄마? 네. 심장 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엄마 어떨 때 그러셨어요? 남편이 술 먹고 저도 두근거리고. 이 아들이 엄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제일 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시죠? 네, 알죠. 아까 엄마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려요. 엄마 한번 안아주세요.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자, 두 손을 안으세요. 그러면서 좀 더 마음이 있는 이야기 해보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와가지고 엄마 생각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겨울이 되면 항상 천식별이 고생하는 모습이면 해주시는 분도 없고 좀 크면 엄마한테 효도도 많이 하고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병원 생각해봐요. 엄마는 어땠을까? 엄마는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그 마음으로 가봅니다. 그 불안을 강하게 느껴보실까요? 병원 갈 때 무서웠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갇힌 공간, 꼼짝 못하고 갇힌 공간 처분만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아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그랬었을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그래. 그래서 터널, 내가 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갇힌 공간에 대한 내 감정, 내 느낌 그것이 엄마의 감정이고 엄마의 느낌일 수 있다. 엄마 많이 답답하셨지요?
숨쉬기 힘들고 불안하고 벗어나고 싶고 그렇지만 벗어날 수 없지요. 마음의 눈으로 가슴 안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가슴을 보세요. 아, 흔들지 않았을까요? 엄마 이미지 있어요? 혹시 가슴에? 어떤 이미지예요? 엄마가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모습 그 안에 있어요? 네, 엄마 안아주세요. 지금 안을 안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세요. 엄마 위로해드려요. 괜찮아. 진작 알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진작에 알아주지 못해서. 뭐를?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치. 엄마가 힘들었을지 이제 알았어. 내가 힘들어하는 그것이 엄마의 아픔이었어. 받아들여줘요? 터널을 갈 때 엄마의 절망적인 상태는 다를 바가 없다. 엄마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동참했네요. 우리가 많이 힘들었겠어요.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엄마도 이제 아들 가슴에 함께하면서 아들과 같이 있고 싶으셨네요. 맞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장 엄마와 닮은 아들이니까 그렇죠? 네. 마음이 가장 잘 통하고 그러니까 더 얘가 편하고 그래서 가까이 있고 싶고 그래서 함께 하시네요. 그렇죠? 네. 엄마 이 아들이 계속 약하게 있는 모습 좋으세요? 아니요. 안쓰럽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아이 잘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서 다니시면 내가 도와줘야죠. 예, 어떻게 도와주실랍니까? 이 방에서 나가야 돼요. 아, 그럼 제가 좋은 데로 보내드릴 테니까 조상님 계신 곳으로 잘 가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홀로 서기 해서 남 다 하는 거 별거 아닌데 잘 할 거예요. 네. 그래요. 이제 작별 인사 하십시다. 고마워요. 아이고, 고생했다. 너가 아닌 남편을 너한테도 느껴보라고 생각은 아닌데 같은 거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편해. 아들 작별 인사 하세요. 엄마, 엄마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야 엄마를 통해서 알겠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할지 내가 느껴보니까. 자, 아들 엄마 이제 보내도 되겠어요? 아들 대답해. 엄마 안으세요. 꼭 안으세요. 엄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죠? 처음이죠. 이제 분리할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길이 있어요. 나는 나의 길이 있고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이제 때가 되면은 엄마는 엄마 길을 가고 자식은 자식 길을 가고 그냥 자연의 길입니다. 엄마 저 하늘 위에 밝은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빛을 따라가면 조상님들을 만나고 조상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자, 하나에서 셋입니다. 마지막 셋에 하늘 빛을 따라가시고 아들은 보냅니다. 하나, 둘, 셋 보내세요. 엄마가 하늘나라 올라가신 거 보였어요? 달라진 것 같아요? 터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오늘도 사실 실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편한, 지금 아까 분리되면서 그런 약간의 느낌이 생각이. 자, 제자들에게 칼라합을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참 그 몰입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기쁨, 즐거움, 행복감 그대로 흡입하세요. 쭉 마시세요. 그 감정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집니다.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그죠? 네. 힘업하면서 셋만의 눈 뜨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저희 엄마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해도 내 마음으로 엄마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거예요. 미안한 마음, 아쉬운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절절히 내 가슴에 남아갖고 엄마도 함께 늘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감정, 엄마의 고통 연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엄마의 그 아픔이 저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머리는 그게 아닌데 내 몸에서 내 가슴에서 벌써 엄마의 두려움이 투사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기합니다.
먼저가 체험을 안 해봤던 사람이 아닌데 속이 되게 되게 시원하다고 할까요? 빠져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도 있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픔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박사님 찾아뵙겠습니다.